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사울은 이 노래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은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리덮쳤습니다. 사울이 발작이 도져 집 안에서 소리 지르며 다니자 다윗은 평소와 같이 하프를 켰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는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릴 테다 하고 혼잣말을 하며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이나 그에게서 몸을 피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약간 그 교회가 식물원처럼 돼가지고요. 약간 좋으신 분도 있고 이렇게 풀에 별로 이렇게 감동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또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에 대한 감격이 높아지고요. 그 영혼 가운데 이렇게 우울과 불안이 높아지면요. 사람이 인공물,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의 제품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나온 차나 건물들을 보면서 감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경탄에 대해서 충분히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 건강한 감성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CH 플러스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매주 주일 저녁 5시 반에 한성아트홀 2층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유튜브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에서 CH 플러스를 찾아주시면 저희 예배의 모든 부분을 함께 그 컨텐츠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광야와 같은 인생, 또 광야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촉촉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스스로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다윗의 광야의 여정을 통해 그 인생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이 도피 생활 속에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오아시스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또 다른 누군가의 오아시스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나누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아시스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광야의 생활을 나누기 전에 다윗이 광야로 가게 된 이유였던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투라는 감정을 살펴보면서 질투의 사막을 위한 오아시스라는 제목으로 오아시스 시리즈의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초에 아직 코로나 국면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1월 달에 리더십 수련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사로 와주셨어요. 그래서 흔치 않은 기회인데 이재훈 목사님이랑 이렇게 몇몇 교역자들이 이렇게 소수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선배 교역자로 또 담임 목회자로 영적인 가이드를 좀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는지 상당히 이렇게 와닿는 메시지를 나눠주셨어요. 목회자는 질투를 하면 마음이 광야나 사막처럼 팍팍해지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훈 목사님의 탁월한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스스로를 낮추면서 본인의 실수를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가끔 이재훈 목사님한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와서 어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 목사님 기분이 너무 좋으시대요. 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구나. 근데 문제는 그 칭찬이 좀 한 번 하고 끝나야 되는데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면서 되게 좋은 분인가 보다.
진짜 좋은 분인가 보다. 근데 이렇게까지 길게 칭찬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부끄럽게도 비슷한 경험이 생각났어요. 제가 작년에 아울리치에 갔을 때 그 W 공동체 김윤식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주 따라 유난히 제가 아직 해외에 있는데 지체들로부터 많은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너무 좋았다고. 첫 번째 메시지 받았을 때 진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왔던 메시지 수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4명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는데 이렇게 24명이나 나에게 그분의 설교가 좋았다는 얘기를 굳이 전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 너무 안 계셔서 이렇게 아쉬워요. 이렇게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뒤늦게 다음날 대표 MC가 보낸 문자를 보면서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안타까운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재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 듣고 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해도 본인의 장점은 그런 칭찬을 듣고 잠깐 불편한 마음이 들어도 금세 털어버리는 좋은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루터의 그 유명한 명언을 인용해 주셨는데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까지는 사람이 막을 순 없지만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물론 김윤식 목사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와서 장난치면서 설교가 그렇게 좋았대요 막 장난치면서 이렇게 잘 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저조차 어떤 지난 일들에 대해서 아니면 제가 살아오면서 겪어봤던 어떤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다 오픈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질투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앞서 나눈 것과 같이 질투의 화신이 되었던 다윗의 리더 사울왕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원래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고 믿었었는데요 왜 그가 질투의 화신이 되었는가, 왜 그의 마음속에 질투의 사막이 생기게 되었는가,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고와 꽹가리를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예, 다윗과 사울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블레셋과 몇 번 더 전투를 벌였는데 연전 연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고대 사회에 있는 그 성문을 딱 들어오면 정말 개선문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퍼레이드를 펼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월드컵에서 어떤 국가가 우승을 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우리나라도 2002 월드컵 4강이라는 놀라운 일을 했을 때 광화문에서 퍼레이드 했잖아요. 이렇게 퍼레이드 하는데 시키지도 않은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라는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제 여러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형제들이 교회에서 형제끼리 운동하면 감정이 잘 안 상해요. 근데 형제끼리 운동하는 자리에 다수의 자매들이 오면 감정이 상해요. 옛날에 제가 건대 온누리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건대 온누리교회에 남자들이 되게 많이 남자 청년들이 400명 이상 다닐 때예요. 농구대회를 했는데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64강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3대3 농구대회 64강. 남자끼리 할 때는 괜찮았거든요. 16강부터 자매들이 올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래서요 그 스탠드에 제가 기억나요 자매들이 300명 이상 오기 시작한 거예요. 64강에서 32강까지 우린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16강서부터는요 형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말들과 그 너무 과격한 플레이와 무리한 레이업 슈팅 같은 저게 들어갈 리가 없는 막 더블 클러치 같은 이상한 기술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강에서요 저희가 중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부상이 속출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당시에 목사님 굉장히 리더십 있고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너무 과한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이렇게 닭갈비를 먹으면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자 그래서 닭갈비 그 팔았던 곳 주차장에서 같이 회개했던 아름다운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래요. 자매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울의 마음이나 다윗의 마음을 돌아보기 전에 이 노래가 이스라엘 전체의 수준을 대변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신호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노래는 왜 존재하냐면요 그 이유가 굉장히 생뚱맞게 들릴 수 있지만
펜과 종이가 비쌌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펜과 종이로 사람들이 문헌에 기록한 지는 생각보다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의 시대는 기원전 1000년이 넘어가는 매우 고대의 사회예요. 파피루스나 펜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누가 역사를 기록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 같은 음유 시인들이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literature traditional, 그러니까 그 문서 전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전 전승이 이루어지던 시대예요. 사람들이 그냥 말로 하면 외우기 힘드니까 노래를 통해서 외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과 같은 것들, 전쟁의 역사와 같은 것들을 하나의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승하는 문화가 그 시대에 있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었던, 전쟁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큰 역전의 승리의 순간도 미리암이 노래로 만들어서 역사로 기록한 것이 내려오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여호와께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말과 말탄 자들을 모두 바닷속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시며 내 노래이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이 노래의 특징이 있는데요, 모세나 아론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시대에 역사를 기록할 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모세에게조차 그들은 단 한 줄의 찬양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대가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찬양받아야 되는 자리에 과장된 인간의 전설을 기록하는 사람의 나라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실제로 1,000명을 베어 죽이지 않았고요, 다윗도 역시 10,000명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장법은요, 그리스 신화에나 나올 법한 극단적인 과장법으로 한 사람을 보통 사람과 다른 영웅이나 초인으로 묘사할 때 쓰는 기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고 싶었던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최초의 아이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다윗에 대한 그들의 집착과 우상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한 카메라 광고의 카피지만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고 말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SNS에 또 여러분의 일기장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글과 노래와 말을 통해서 누구의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에 대해 묵상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영웅이 되어 사람이 내게 일으킨 일과 혹 나 자신을 PR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매체를 활용하는, 보이지 않는 나의 나르시시즘을 합리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자기 PR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격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영웅을 PR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긍지를 잃어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 사람에게 집착을 하고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하고 찬양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그것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 때문입니다. 이 노래로부터, 또 이 노래가 사울을 불편하게 했던 이유, 그리고 그 전부터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태도를 추적해가며 우리는 사울의 마음이 이 나라에 영향을 끼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사울의 질투에 대한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이 노래 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곧짝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말씀에 따르면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어로 보면 직역하면 사울이 그때부터 의심스러운 눈으로 다윗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말 중에 제일 섬찟한 표현 중에 하나가 두고 보자예요. 두고 보자. 이렇게 내 눈 닿는 곳에 계속 두고 계속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이렇게 옛날에 그 군대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선임분이 제가 일하는 동안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그러는데 항상 제 뒤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는 전도사 사역도 하다 왔고 나이도 그 선임보다 다섯 살이나 많았는데도 그 선임이 뒤에서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두고 본다는 것, 그것이 그의 태도를 보여주고 두고 본다는 것, 그것이 그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는 것이죠. 왜 사울은 다윗을 계속 살펴보았는가? 자꾸 신경 쓰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재현 목사님은 털어버려야 하고 털어버리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점이다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털어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사울의 질투의 모습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울의 첫 번째 질투,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울에게는 해결하지 못하는 목마름이 있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여름 성경학교 다녔던 분들은 사울 약간 괴물 같죠. 사울은 좀 폭군 같고 독재자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왠지 권위주의적일 것 같고 왠지 소통이 안 될 것 같은 독불장군 같은 사람일 것이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실 사울은 천성이 강한 사람이라기보다 굉장히 유약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됐거든요. 12지파 중에.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이 제일 처음 한 일은 집으로 돌아가서 원래 하던 농사 짓는 거였어요. 그 정도로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원하지도 않았고 권력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돌아가서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할 정도로 이렇게 샤이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사무엘이 사울을 제비뽑기를 해서 사울을 왕으로 지명할 때도요 그는 볕단 뒤에 숨어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숨기고 싶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약하고 그렇다고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울은 단지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해서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 세계가 고장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요 중앙 집권화 국가라기보다는 12개의 지파의 연합체 같은 거였어요. 미국도 그 주헌법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로 돼 있지만 지금 뭐 대통령제가 워낙 강하긴 하죠. 예전에는 주마다 이제 자치권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12개의 지파가 사는 곳도 경상도와 전라도, 강원도와 경기도처럼 다 떨어져 있었고 그 지파별로 자치권이 강했기 때문에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오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는 지파 중에 가장 좀 작은 지파였어요. 지지 기반이 약한 지파, 인구수도 적고. 그래서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이 약간 무시하는 반응이 있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여기서 지면 이스라엘 12개의 지파가 다 괴멸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사울의 진영에서 탈영을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현행법상도요 전쟁 중에 탈영을 하면 지금 그러니까 휴전 중에 탈영하면 그냥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시에 탈영하면 여러분 거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의 사기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순신이 그 탈영하려는 사람은 사연 얘기하려고 하는데 얘기도 다 듣지 않고 군법은 지엄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목을 베버리죠. 사울은 그렇게 할 만한 통치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전쟁하려면 예배부터 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개업하려면 개업 예배 드리고 우리도 한 학기 시작하려고 그러면 미션 스쿨들은 개강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예배드리기로 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탈영을 하고 사울은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 하고 싶어서 제사장을 무시하려고 혹은 그 사무엘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떠나가는 사람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이 혹시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 마음 안 어렵게 하려고 죄를 지어요. 아, 이 얘기는 진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아, 친구야. 그래,
술을 먹는 거 안 먹는 거 어떤 게 딱 죄라고 잘라 얘기할 수 없는데 솔직히 너는 진짜 먹으면 안 돼. 내가 너를 알잖아. 너는 먹을 때마다 약간 이렇게 절제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그런 얘기하면 친구가 야 너 내 친구야 나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래 뭐 아, 네가 잘하겠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 두 아들을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망가뜨렸던 것처럼 해야 될 말 하지 못하고 지켜야 될 걸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 마음 안 어렵게 하려고 자기를 디펜스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불순종을 하게 됐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 넣으셨는가? 그가 겸손한 인물인지 아니면 열등감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그가 사람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하나님께 의지하는지 자기의 지식 기반을 사람에게 두는지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퀘스트였어요. 사무엘이 도착해서 당신이 이 미션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도 늦게 왔고 사람들은 도망치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영적인 로드맵들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이 자기 연민으로 자라요. 나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목사님이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무엘이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자기 연민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에게만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기 연민을 이해해주고 따뜻한 교회를 만날 수는 있지만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게 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당신을 회개하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이끌어주는 사무엘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없으면 누구 책임인지 알려드릴게요. 내 책임입니다. 내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밀어낸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넌 마음이 따뜻하지 않다고, 너는 소통하지 않는다고,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핑계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실은 사울처럼 듣기 싫었던 겁니다. 자기 연민이 뭔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기 연민은 뭐냐? 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느냐? 라는 외침이에요. 네가 내 마음을 헤아려 줘야지. 넌 내 친구잖아. 넌 내 순장이잖아. 당신은 목회자잖아. 교회는 그래도 제 마음을 헤아려 줘야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고 오히려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바꾸려고 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기 연민, 이것이 자라서 뭐가 됐냐면 질투와 분노의 자기의 합리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열등감이 질투로 자란 거예요. 질투가 폭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방치된 죄는요 반드시 자랍니다. 내버려둔 죄는요 합리화의 양분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요 자라야 되는 성령의 열매까지 씹어 먹어버립니다. 마르게 만들어버려요. 사울은 유약한 마음과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괴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청년의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정말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열등감과 상처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와 치유로 온전히 회복하는 하나님의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질투가 된 거예요. 사울은 젊은 시절에 자기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막 뛰어다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두고 보자라는 감정, 여기까지는 혼자만의 감정이었는데요. 이것이 결국 자라나요?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이 사울의 질투가 자라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리덮쳤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도저 집 안에서 소리 지르며 다니자 다윗은 평소와 같이 하프를 켰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는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릴 테다 하고 혼잣말을 하며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이나 그에게서 몸을 피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의 질투 두 번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가려지지 않는 마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이 자기 연민으로 자라게 됩니다. 사무엘한테 내가 어쩌라는 거냐? 내가 힘들었다. 나를 디펜스하고 자기 강화를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 자기를 강화하는 해결되지 않는 자기 연민 속에서 질투와 분노가 합리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실제로 나라를 노린 적도 없고 왕권에 도전한 적도 없는데 다윗이 왕권을 노린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착각을 하기 시작한 마음이 감춰지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안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럼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감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려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프를 켜는데 무슨 역적 모의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울이 그거를 보면서요 창을 다윗한테 던져요. 누가 봐도 과격한 행동이었고 필요 이상의 폭력이었어요. 이것을 보고 정말 가장 기겁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뭘 했다고 이러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지훈 형제가 기타 치는데 제가 여기서 갑자기 핸드폰을 집어갖고 던지면 여러분 저를 다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 인도자한테 누가 물병을 던지면 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울은 누가 봐도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마음속에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죄가 점점 자라서요 압력밥솥처럼 그 안에서 이 압력을 계속 키워가다가 뚜껑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폭로를 인생 가운데 수치와 함께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죠. 아니 식당에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부족해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릇에 이가 빠져 있었어요. 근데 좀 많이 빠져 있었는데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점원 불러다가 아 이게 이가 깨졌네요 그랬는데 점원이 그냥 나쁘게 얘기한 거 진짜 아니었어요. 아 그래도 드시는 데는 이상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드시는데 이상이 있건 없건 이거는 깨졌으니까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문제는 늘 요나단 같은 제 아들 연준이에요. 아빠 목사님이 그냥 먹으면 되지 왜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공공장소에서. 그래서 아 예 예 아 괜찮습니다.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죠. 제발 내가 목사라는 걸 너무 크게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MCD랑 리트릿 가서도요. 볼링장에서 공 던지는데 스트라이크하고 막 제가 괴성 지르면 작년에 MC단이 막 그런 때 있었어요. 목사님 와 스트라이크. 그렇게 크게 목사님 스트라이크라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스트라이크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아이가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지만 사실 그 행동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제가 음식값을 냈다고 해서 직원한테 화낼 권리가 있다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순수한 요나단과 같은 제 아들의 눈에는 제 이상 행동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성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들여보다 보게 하실 때 제가 이렇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아들은 철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수치를 우리 가운데 가끔 창피하게 하실 때가 있을까? 그것은 나의 과도한 감정과 나의 과도한 행동을 통해서 내면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상 행동이 드러나고 과도한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고 나의 교양이 깨지고 내 메이크업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안에 있는 악신과 성령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나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울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인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끔찍한 행동을 합니다. 요나단에게 내 다시는 그러지 않으마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제는 나이스하고 젠틀한 그 텐션을 유지하면서 뒤로 음모를 꾸며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다윗을 내보내고요. 그리고 자객을 보내서 다윗의 침실에서 다윗을 암살하려고 하는 행동을 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자기의 내면을 돌아다보지는 않고 오히려 냉정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더 치밀한 방향으로 죄를 완성해 갔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잘못했을 때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릴 때까지는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자라서 어떻게 됐죠? 그 자녀에 대해 갔을 때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큰 병의 원인은 언제나 방치예요. 제가 이빨을 이렇게 뽑으러 갔을 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왜 이렇게 이빨이 아플까요? 저희 같은 온누리교회 교인이신 의사분한테 제 이빨을 맡겼기 때문에 이빨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목사님 너무 방치해서 그래요. 방치하면 원래 충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 설교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열등감이 죄란 말인가? 열등감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열등감은 사단이 들락거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들락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죄악과 분노와 사람을 향한 적의로 바뀌게 되는 것이 순식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등감, 비교의식, 청년에 대해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사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가려두고 냉정한 방향으로 흘려보내서요 가려지지 않을 때까지 나아갔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것은 다윗이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프를 켜서 그 악신과 영적인 싸움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울을 버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돌아올 길을 예비해 두신 겁니다. 사울을 완전히 버렸다는 게 아니라 이대로 계속 가면 사울을 쓸 수 없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결판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넌 이제 끝났다라고. 근데 다윗이 밧세바 사건에서 회개할 때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 것처럼 어쩌면 사울도 돌이켰으면,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서 돌이켰으면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들이 떠오를 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회복의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불편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불편함을 가지고 가고 나의 열등감을 가지고 가고 나의 비교의식과 나의 분노와 어려움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상한 영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상한 영혼을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지 말고 주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내게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 예배를 영상으로 현장 예배단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초청장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12절 말씀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세 번째 질투,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아요. 사울은요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잊지도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네, 리처드 도킨스 같은 분이 정말 신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나 사울은 유신론자였어요. 그것도 명확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어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거나 느껴지지 않는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저도 이런 센스가 있나 생각해봤는데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는지를 느꼈어요. 나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로 간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은사가 있어요. 사무엘의 집 앞으로 갔을 때는요 심지어 정확한 예언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아직도 있는 속담이 있는데,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있어요. 사울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속담이 은사가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12장 13장에 나오는 것처럼요, 사람이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해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은사주의 교회들에서 사고가 나는 모습을 요즘에 저희가 보고 있어요. 건강한 은사주의 교회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같은 크리스천으로 봐도 굉장히 이상한 은사주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 하나하나를 판단할 수 없지만 분명히 어그러지고 깨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기 열등감이 은사의 동력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사람 되려고, 영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려고, 더 높은 방언을 하는 것으로 자기의 공허한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방언하고 예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은사가 성품과 신앙의 성숙도를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만 여전히 괴팍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직업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직업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영적으로 상당히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은사는 다윗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히 약간 이렇게 우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센스티브한,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술가 기질도 굉장히 다분한,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내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요, 그의 영혼이 결코 그의 은사로 인해 깨끗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왜 그의 은사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질들과 섬김을 통해서 그를 강하게 만들 수 없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든코넬이라는 신학대학교가 미국 남부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목회자들의 타락이 시작될 때 이렇게 보이는 조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일탈을 하고 성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권력 싸움에 있어서나 너무나 싸움을 하고 나서 회개를 하고 돌아온 목사님들 계세요. 교회에서 다시 따뜻하게 환영받은 분들. 가령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처럼 오히려 성적으로 무너졌지만 많은 사람의 멘토가 된 굉장히 좋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조사해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본인이 설교를 하고 본인이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시는 것처럼. 근데 집으로 돌아가서 서재에 앉아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순장을 하고 MC를 섬기고요, 모태신앙으로 섬기고 아울리치 가고 목회하고 찬양팀 섬기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당신이 이 위에서 사역하면서 느끼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공적인 곳에서 쓴다고 해서 당신이 쓰임받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과 당신이 가깝다는 것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보증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친밀감뿐이에요. 사울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느꼈냐면 1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 두려웠느냐?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죽어라고 8시간씩 워드와 엑셀을 쳐야 되는 그 당신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또 교회를 떠나서 한 주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다시 찾아온 월요일 아침 당신이 서재에 앉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기준입니다. 사람의 영이 모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과의 친밀감 없이 달려가고 있다면 그 사역을, 그 포지션을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내가 말씀 보지 않는다고, 내가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당신의 리더와 상의하세요.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숨깁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은사가 있었고 왕으로서의 자리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줬어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유예시켜 주신 것일 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은 맞았지만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혼자 불러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을 때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공평하고 너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인 것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가 다윗이든 사울이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자체가 형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초청장입니다. 그 두려움을 딛게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게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차라리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쥐어 박고서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이것이었어요. 왜 사울과 다윗은 똑같은 두려움에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랐느냐? 왜 다윗은 믿음을 선택하고 사울은 회피를 선택했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끝까지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세요.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고 서로 눈물이 나지 않고 마음에 어떤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선포예요. 뭐라고 선포하는 것이냐? 하나님 이 순간에도 당신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감정이 그렇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기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연습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사울이 이걸 했어야 됐어요. 그걸 하지 않아서 사실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같았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의 자리는 사라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스터리해요. 이렇게 미쳐 날뛰는 사울 밑에서 다윗은 어떻게 제정신을 유지했을까? 아, 저라면 제정신을 유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밑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갔던 다윗,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그의 중심을 단 한 절로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6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윗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상 18장 바로 위에 있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다윗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윗은 리더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교만 중에 정말 고치기 힘든 교만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리더가 있어도, 순장이 있어도 내가 순원인데 나는 뭐 순장 안 해봤나? 순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게 이제 영적인 교만이에요. 고개를 떨구시는 분들, 정죄하는 거 아니니까 행복하십시오. 아울리치 팀장, 지금 안 하지만 과거에 팀장했던 사람이 팀장 그렇게 하면 되나? 아울리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나의 영적인 수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리더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영적인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나는 뭐 성령 충만하지 않나? 당신은 악령에 시달리면서 당신 어떻게 내 리더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뭔가를 시키면 투덜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스 하는 거예요. 순종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능력이 많아도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최고의 능력은 태도입니다. 순종하는 태도.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사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왕이시여, 제사보다 순종이 더 아름답습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순종을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섬기면서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겠죠. 다윗은 리더에게는 순종하고요, 리더에게 순종하면서 엉킨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리더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엉킨 마음은 하나님께 털어놓으면서 풀었어요. 우리의 문제는 리더한테는 순종 안 하고 엉킨 마음은 사람한테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로 내가 다윗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 같은 리더가 있다는 것이 내가 다윗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요, 미친 왕 밑에서 살아갔던 거짓 선지자들도 엄청 많거든요. 사울왕 밑에서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윗은 리더에겐 순종하고 뒷말은 하나님께 털어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왜 저러는 거야? 그리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이제 묵상합니다. 우리의 묵상이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모임 때도 말씀은 이제 신명기는 왜 신명기 말고 일주일 동안 우리 미친 왕 사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미친 왕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내 순모임의 전부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묵상의 재료로 삼았던 사람은 사울이에요. 다윗만 생각했습니다. 두고 보면서 다윗 얘는 이상하네요. 근데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울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대체 왜 이러나. 이 시대의 비극은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시대의 비극을 얘기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스로가 다윗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울만 묵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묵상하지 않고 사울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인생 전체를 쓴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착각을 하기 전에 실제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도 그것이 내 묵상의 주제나 기도의 주제가 되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미친 왕 사울을 섬기면서도 마음이 붕괴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다윗의 중심 첫 번째가 리더를 대하는 태도라면 다윗의 중심 두 번째는 일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 여기서 일을 지혜롭게 잘해냈다라고 기록된 말이 굉장히 드라이하게 써있지만 인생을 놓고 보면 다윗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직 20살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직업이 세 번 바뀝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집에서 목자를 하고요. 왕궁에 스카우트 됐을 때는 이렇게 기타 치면서 연주하는, 하프 치면서 연주하는 연주자가 됐어요. 예능계죠. 근데 갑자기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직업군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럼 목자, 연주자, 직업군인, 이 직업군 사이에 연관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 됐던 게 장군 된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장군 되는 게 악사 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군인이라고 기타 잘 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여러분 제가 진짜 많이 했던 질문인데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하지 않나요? 아 이럴 거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 공부를 시키신 건가? 저만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저 같은 마음이 우리 애한테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 이럴 거면 하나님 왜 내가 거기에 헌신하게 하셨나? 아 이럴 거면 왜 하나님 나의 그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게 하셨나? 근데 다윗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다윗의 오아시스, 그 영혼의 샘이 마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요. 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로 물을 빼지 않아요. 그 영혼의 샘의 물을. 침묵이 다윗의 최대 능력입니다. 사실. 다윗은 안 해야 될 말을 죽을 때까지 안 해요. 와 이게 어떻게 되지? 다윗은 할 말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게 은사인 것 같지만 난 할 말 다 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실 저는 불안함이 있다는 거 알아요. 아, 내가 요즘 잘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사실 있지 않나요? 할 말이라고 했지만 그 할 말 속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많잖아요. 다윗도 마음속에 그런 게 왜 없겠어요? 나중에 시편으로 폭로된 거 보니까 막 가관입니다.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막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굉장히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 시편은 보통 다윗의 사후에 편찬된 걸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 일기장 보고 많이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왕이 찌질한 사람이었다니 막 이러면서 굉장히 무게감 있고 신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라는 것이 병리학적으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을 의미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에너지. 다윗은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는데 다윗은 이를 악물고 감정과 상관없이 뭐라고 믿었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라면 모두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의 침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와, 제가 진짜 어렵게 생각하고 다윗을 존경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 없으면 침묵 못합니다.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침묵했어요. 이 장면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면서 결국 부활시키실 하나님을 보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이 일이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축복할 텐데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든 시간들이 버려지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믿음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버려지는 시간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노력 가운데 당신의 눈물 가운데 땅바닥으로 꺼져버리는 떨어져버리는 시간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픔조차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일을 잘 해냈다 그러잖아요. 원어로 보면 끝까지 완수했다는 뜻이에요. 야,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저는 마무리를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저는 두산 베어스의 팬이거든요. 커밍아웃해서 죄송하지만 특히 같은 연고지 같은 경기장 쓰는 LG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두산 올 시즌에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불펜이 불안해요. 자매 여러분 중에 혹은 야구 모르는 형제 여러분 중에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야구는 9회까지 있거든요. 근데 선발 투수 처음에 나와서 우리 팀 투수가 잘 던져야 7회까지 보통 던져요. 9회까지 던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잘 던져도 6회 7회까지입니다. 그러면 8, 9회는 우리 팀 동료 딸은 한 회씩 던져주는 그 릴레이 주자 같은 후속 투수들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선발 투수가 잘 던졌는데 후속 투수가 소위 불을 지른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팀이 이기고 있었는데 후속 투수가 못 던져서 막 홈런 맞고 우리 승리 날아가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목회자로 잘 지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야구 볼 때마다 또 신실한 요나단 제 아들이 와서 아빠 야구 봐 그러고 오거든요. 진짜 영적이에요. 우리 팀이 역전 패당할 때는 꼭 찾아옵니다. 아빠 야구 보냐고. 화내지 않아. 아빠는 화내지 않아. 아빠는 끝까지 팀을 응원할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러면 아들이 민감해서 압니다. 거짓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열정적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 열정적이라고 얘기해요? 시작하자마자 달려가는 사람. 아울리치 시작하기 전에 한국에서 중보기도 모임 뜨거운 사람 우리가 열정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직장 바뀌면 크리스천 청년이 의미를 찾으려고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옵니다. 작정기도예요. 결혼을 준비할 때 제가 볼 땐 결혼하고 나서 평생 기도하는 것보다 결혼 준비하면서 하는 기도가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초심이 뜨거운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초심이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집요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뜨거운 열정을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가는 열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끝까지 가시는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7번 넘어지면 주님이 8번 일으켜주십니다. 약속을 하셨으면 수천 년이 지나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세요. 진짜 열정적인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초심이 문제가 아니라 종심이 문제예요. 다윗은 맡겨진 것마다 끝까지 해냈어요. 청년 크리스천이요, 지칠 때마다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께서 다윗에게 이 열정을 주셨다고 확신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처음 스타트가 빠른 인생이 아니라 라스트 스퍼트가 가장 아름다운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지치지 않는 완주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등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빨리 가느냐, 누구보다 빨리 사회에서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완주할 때까지 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 보면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춘삼월에 피는 매화보다 5월에 피는 장미가 못할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한 교수가 있을 정도예요. 당신의 인생의 스타트가 늦은 것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주저앉은 채로 완주하지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비참하게 생각하십시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죽어도 당신이 오늘 나가서 교통수단에서 사고가 나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다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종심이 있는 열정,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생각하는 그 열정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중심은요, 리더를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달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다윗이 너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하니까 그를 높은 자리에 앉혔다고 얘기해요. 사울이 또 사람 눈치를 엄청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또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또 높이 앉혀줬어요. 이때는 또 그 일이 벌어지기, 이 노래가 들려오기 직전이라 또 엄청 예뻐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탁월함 때문에 그가 고속 승진을 하게 돼요. 마치 낭중지추죠. 주머니 속에 담긴 송곳이라는 뜻입니다. 주머니 안에 송곳을 넣어두면 잠깐은
그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허벅지를 찌르죠. 모두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요행으로 기적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끝마무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혀를 내두릅니다. 슈퍼맨이었어요. 정말 고속 승진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야,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원어로는 흐뭇하게, 다윗이 승진하는 걸 흐뭇하게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게 왜 신기하냐면 독설가이자 탁월한 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의 고난을 위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쉬운 일이다. 그러나 친구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은 어렵다. 교회에서도요, 친구가 힘들 때 위로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괜찮은 배우자를 뜬금없이 만나서 결혼하면 막 약간 애매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생활을 같이 하던 그 팀 동료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축하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친한데 어떤 친구가 말실수를 한 건데 어렵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찍은 문제가 진짜 다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은혜라고. 근데 거기에는 찍은 문제가 다 틀린 친구도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러시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늦게 들어왔어요. 후배인데 나보다 빨리 승진을 해요. 거기다 20세도 안 됐어요. 나이도 어린데 직속 상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세 되기 전에요 국방부 장관 됐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좋아할까요? 그런데 다윗의 승진을 보면서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때 안 불편해하나 생각해보니까요, 나한테 도움될 것 같은 사람이 승진하면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 좀 좋게 대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사람이 그렇거든요. 다윗은 모두를 선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도 사람을 놓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목자 생활을 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돌보는 그 따뜻한 감수성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변화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싶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비록 완성형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조금씩 자라나는 마법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 다윗에게 그게 있었어요. 선배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후배들을 얼마나 아꼈을까. 저는 리더를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세 가지 다윗의 중심 중에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참 뿌리 깊었다는 것이 감동적이고 부럽습니다. 저한테 사울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다윗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좋겠다, 다 잘해서.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윗이 저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미천한 목동이었던 나를, 정말 어떤 때 너무 침묵하기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웠던 나를 침묵하면서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강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마치 다윗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질투와 괴로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사울의 질투하는 마음과 같은 것, 때로는 다윗의 질투를 받는 마음과 같은 것,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상황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 묵상해야 될 때 사람만 묵상하고 있다면 다윗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중심이 견고하면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중심이 견고하면, 하나님 앞에서 리더를 대하는 태도와 일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선물 받으면 견딜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장면이 사울 앞에서 하프를 켜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그 일이 행복했을 것 같지 않아요. 다윗도 인간인데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어제 창 던진 리더한테 내일 다시 하프 키러 가야 되는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직장 상사 제발 제정신되게 해주세요. 사울왕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졌죠. 왜? 사울은 끝까지 미친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사울이 미친왕이었지만 그가 사울 앞에서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결과 그는 끝까지 하프를 켜는 목동 다윗의 마음으로 일평생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많은 사람에게 움직이는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다윗과 같은 오아시스로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모든 선물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질투에 사로잡혀 열등감에 삼켜진 괴물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마음을 고정시키며 주님 이 연약한 나를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생명수가 다윗을 변화시키고 사마리아 여인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